저는 오늘 이렇게 노래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노래를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가요가 처음으로 녹음된 것이 1920년대랍니다. 그러니까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음악인 소리와 민요를 아마 많이들 불렀을 겁니다. 그 민요의 뿌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 3천만, 5천만 민중에게 전부 그 소리가 유전적으로 어쩌면은 이 와서 닿는 그런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민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흐러진 가지에다가
고맙습니다. 드디어 잠시 쉬어서도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치지도 않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10년은 젊어지셨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즐거워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한 집에 한 등씩 전등을 끄는 것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주 참 온 국민이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